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연어를 하나 알아보는데 쉬운 겁니다. 우리가 허브라고 하는 거 많이 쓰는 단어죠. 허브공항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천공항이 무슨 허브공항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허브. 아, 기본적인 의미는 차가 있으면 차 바퀴가 들어가는 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허브에 차가 이제 바퀴가 달리니까 거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Transportation Hub가 되는 건 Transport 아시죠? 옮기고 항구. 예,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라는 뜻이 되겠죠? 예, 어는 불분명한데 아무튼 허브 공항이다. 우리가 내가 그 중심 공항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동아시아의 허브 중심지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I dismissed the thought. 이미 즉시 그 생각을 무시했다. Not because of racial profiling. 인종적인 프로파일링 때문이 아니다. While women, 백인 여성은 are as capable of craziness as anyone else. 그 누구 못지않게 미친 짓을 할 수가 있다. I dismiss the 생각. 나는 그 생각을 없앤 건 because of tactical improbability. 전략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The timing was wrong. 시간이 잘못된 거다. 시간도 맞지가 않다. 뉴욕 서브웨이, 뉴욕의 지하철은 would find target for suicide bombing. 자살 폭탄 투척인 거죠. 자살 폭탄, 자살, 자기가 스스로 이제 폭탄이 돼갖고 자살 폭탄 투척하는 거죠. 훌륭한 타겟가 될 거다. 이런 거죠. 이 서브웨이 자질상, 여러 가지 자질상, 뭐뭐에 의해서 되는 것은 그냥 become을 쓰지 않아요. become, come 같은 거 쓰지 않고 get 같은 거 어떻게 하게 되다 이런 거 쓰지 않고요. make를 써요. 그래서 would make a fine target for a, 원래는 would make itself죠. itself 뭐뭐 스스로를 뭐뭐하게 만들다 에서 나온 건데 그렇게 돼서 이형식 동사가 된 거예요. 자질상 훌륭한 타겟가 된다. 자살 bombing을 The six train, 저도 six train 제법 타봤습니다. 물론 seven train을 많이 탔지만 six train도 타는 거죠. seven train 타고 바꿔타기 하면 돼요. Would be as good as any other. 다른 거, 다른 기차, seven이라든가 못지않게 좋은 거고 and better than 대부분에 보다는 더 좋다. Eastern on Grand Central Terminal. 아, 여기 기차역이 있어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죠. 버스 정거장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이제 42nd 42번가가 있어요. 그 마약도 팔고 그러는 동네를 42nd이라 그래요. 에, 8 in the morning 아침 8시 밤 6시 크라우디드가 복잡한 차량 40명 안고 40명 148명 서 있고 wait until the door 에, 문이 열릴 때까지 packed platform 사람이 잔뜩 있는 플랫폼에 문이 열릴 때를 기다려. Push the button 눌러. 100명이 죽고, 카프로 보 200명이 심하게 부상을 입어. 공포가, 난리가 나죠. Infrastructure damaged. 기관 시설이 파괴되는 거죠. Possibly fire. 화재도 나고. Major transportation hub가 되겠죠. 교통의 중심지가 셧다운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또는 며칠 동안. Maybe never really trusted. 다시는 믿어지지 않는다. 상당한 업적이죠. 성과죠. For people who those has. 이들의 머리라고 하는 게 ways we can't quite.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A에 들어갈 단어는 become, get, come 다 되다의 뜻이지만 안 쓰이고 사운드 뭐 들리다의 뜻이고 2번 make죠. 자질에 의해서 뭐뭐가 된다는 make예요. 아, 탭 두드리는 거고 캡은 뭐 여러분이 아십시오 자동차고 스테이플이 주요한 거가 되는 거고 스탁도 이제 뭐 우리가 주식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쓰이는 건 허브가 합이 답입니다. 답다 얘기했고 시그니펀트 스코어가 상당한 성공 그레이트 스코어 대성공 스테이플 주요 산물이다 주요한 품목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고대 영어에서 스타폴, 기둥에서 온 단어예요. 기둥. 근데 이게 뭐 기둥에서 왔던 단어라고 하는데 별로 잘안 외워지죠. 스탁은 저장, 가축 이런 뜻이죠. 합인데 합. 우리가 뭐 허브 공항 그러는데 U자로 발음을 해서 허브 이렇게 되는 거죠. A hub of industry, 산업의 중심. 허브 에어포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요한
운증직을 때 화합을 쓴다는 거죠. 자질등에서 대달하는 동사로는 make를 쓴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